저거 뭐야? 2004년 여름 레게들은 무섭게 웃기는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아, 너 끝이나 봐. 아, 내 숨에. 어이. 저 수다는 뭐야? 뭐긴요? 이제. 족발 알레르기 때문에. 아. 코미디와 호러를 넘나드는 이 신박한 혼종은 개봉 당시 약 2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것은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죠. 형님, 벽에 멋을 박으려고 했는데요. 벽이 살려달라는데요. 시대를 앞서간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숨은 코미디 명작 시실리 2km. 이 영화를 만들었던 신정환 감독의 새로운 웃음의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아, 여긴 왜 물을 안 줘? 데뷔작 시실리 2km를 시작으로 차후 점쟁이들 거쳐 새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까지. 뭐 좀 달라, 이상해. 이번 영상에서는 새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개봉에 앞서 그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개성과 매력을 시실리 2km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환 감독의 작품에는 B급 감성과 예측 불허의 유머가 가득합니다. 줄거리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뜬금포 코미디가 신정환 감독 영화에 놓칠 수 없는 매력이죠. 소승은 저 사진을 보면 형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얼굴 잘생겨, 뭐 노래 잘해. 기집애들 안 꼬이면 그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형님? 예? 예? 알았어. 아이씨. 그만해. 이거 어디다 박아요? 그냥 적당한 데다 박아. 망치가 없는데요. 정신들 못 차려? 어? 소풍 왔어? 어? 소풍 왔어? 소풍 왔어? 소풍? 차후에서는 신영사가 김순경 집에 들려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펼쳐지는 상황도 무척 재밌습니다. 점쟁이들에서도 웃긴 장면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박선생이 몰래 간식 먹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원픽으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건불의 겨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신정환 감독의 코미디 감각은 절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코미디에 대한 고집을 담아냈다고 밝힌 만큼 더 풍성한 웃음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 법 아니? 신정환 감독의 작품에선 세밀한 관찰을 통해 탄생한 독특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승과 눈 마주치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방금 쳐다보셨죠? 안 쳐다봤어요? 에이, 쳐다보셨습니다. 시실리 2km에선 스님 출신의 깡패 땡준과 해주라고 했나? 예, 형님. 몇 살이야? 개띠인데요. 이 새끼 졸라 건들겄네. 너 무슨 병 걸렸냐? 건늙은 줄 알았는데 진짜 늙은 막내 해주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박혁건 배우는 차후에서 신영사 역할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어필하죠. 신영사가 정말 아무 맥락 없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박혁건 배우의 애드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에서도 재밌는 캐릭터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강여원 배우가 맛깔나게 살려낸 최찬영 기자와 후반부의 신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이준혁 배우의 킬러 캐릭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새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에서도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이 대기 중입니다. 뜬금없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원샷하는 김성호,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괴상한 표정으로 궁금증을 제안하는 양동근, 이외에 또 어떤 독특한 캐릭터들이 영화에 등장해 예측 불허의 웃음을 선사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신정환 감독의 작품은 코미디를 기본으로 하지만 절대 한 가지 장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실리 2km는 펑키 호러라는 장르를 표방하며 코미디와 호러의 이색조합을 보여줬고, 차후는 괴수 어드벤처의 액션과 호러, 코미디가 뒤섞인 영화였죠.
범죄인들 역시 코믹 호러의 히어로 무비 스타일과 약간의 멜로 감성을 첨가한 영화로 신정환 감독만의 독특한 장르 결합과 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잡것들이네. 그렇다고 신정환 감독의 영화가 절대 잡것들은 아니고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역시 코믹 호러의 연장선 위에서 SF,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장르 요소들이 그만의 스타일로 무질서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신정환 감독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성과 매력은 정말 풍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정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서요. 아직까지 한 작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데뷔작인 시실리 2km부터 차례대로 꼭 감상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곧 개봉하는 새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도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김성호, 서영희, 양동근, 이미도 등 신선한 조합의 배우들과 함께 신정환 감독이 만들어내는 코믹 소동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소동극이 서울의 밤짧아 가자 죽으러 수영아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곧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누구냐 넌?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